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예, 경금과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들 양력 11월 운세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뭡니까? 경금들은 의리가 있고 뼈대가 있고 그죠? 아주 곧은 뭡니까? 절개가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휘어지진 않지만 부러지는 성질이 있죠. 그죠? 그만큼 강인하지만 의리가 있고 지속될 수가 있고 그죠? 아주 상남자, 아주 멋진 여인들이 많죠. 또 신금들은 뭡니까? 아주 좀 예민하지만 정확하고 깨끗하고 실수가 없고 그죠? 또안할 말은 안 하고 그죠? 볼 사람 보고 안볼 사람 안 보는 아주 뭡니까? 예, 샤프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이 환절기에는 경금과 신금으로 태어난 분들, 특히 신금으로 태어난 분들이 호흡기, 폐기관지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경금들은 탈모라든가 피부 이쪽을 조심해야 됩니다. 탈모도 피부죠, 그죠? 피부에서 일어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비염 이런 쪽을 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음력 1, 2, 3월생들은 만남, 투자, 예, 무리수는 금문하시고 정당한 예, 수학을 가지시고 일확천금을 너무 기대하시다 보면 오히려 낭패를 좀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좀 꾸준한 투자를 하시고 꾸준한 만남을 또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남사친, 여사친도 많이 생기는 오인데 꾸준히 만나보시고 이제는 초혼과 재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달인데 최소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3개월 이상은 예, 비기는 만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사실사철은 겪어보는 게 좋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력 4, 5, 6월생들은 뭡니까? 이동, 진급, 추진, 승진, 취업, 금전, 투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과 신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름에 태어난 분들이 바로 이 해월이죠. 해자축 이 겨울에 뭡니까? 오늘 맞으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또 음력 7, 8, 9월생들은 뭡니까? 투자를 좀 주의하시고 건강도 좀 주의하시고 준비된 2022년 그죠? 그동안 몇 년, 7, 8, 9월생들이 좀 다치고 아픔도 이별 그 상처 또 금전 손실이 굉장히 많았죠. 또큰 병을 안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준비된 바로 2022년이 기대된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특히 신금들은 내년에 초대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이제는 내년 지난 3년 경금보다는 신금이 훨씬 지난 3년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어려운 뒤에는 뭡니까? 또 낙이 오는 거죠. 그죠? 고진감래라 그랬죠. 어려움 속에서 다시 봄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월, 11월, 12월생들은 건강도 주의하시고 준비된 또 만남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인연이 나타나더라도 좀 천천히 만나보고 또이 투자도 천천히 좀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 내년에 좋은 운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 운을 위해서는 조금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고 좀 쉬었다 갈 필요가 있고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자, 2022년은 천을 기인이 오겠죠. 바로 이민년에 이미 임목이라는 호랑이가 오면은 이 신금들이 초대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을기인이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주는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엎드리시고 큰 돈을 주고 큰 만남을 주고 큰 소득을 주고 그죠?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묘일주, 신사일주, 신미일주, 신유일주, 신해일주, 신축일로 태어난 분들은 바로 내년에 초대박 예 천을기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생각지 못하는 횡재수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나를 구해주게 되고 또 이렇게 시집 장가를 가게 돼서 내 뭡니까? 한꺼번에 내 일신을 예, 영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천을 기인이라 하는데 바로 2022년 이민년 호랑이, 금은 호랑이 해가 바로 신금들이 태어나는 천을 기인 해이기 때문에 신금들은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1, 2, 3월생들은 만남 투자, 무리수는 금문하시고 정당한 투자를 해서 정확한 수확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4, 5, 6월생들은 이동, 진급, 추진, 승진, 취업, 금전 투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달에는 굉장히 좋은 달이 되겠다. 7, 8, 9월생들은 또 투자도 좀 주의하시고, 건강도 좀 주의하시고, 준비된 2022년에서 특히 경금은 크게, 지금 크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신금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내년에 천을 기인이 오니까 준비된 2020년 2년을 위해서 건강도 좀 보살피고, 좀 뭔가 투자할 금액도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투자도 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남겨놓고 준비된 어떤 2022년 천을 기인을 맞기 바랍니다. 10월, 11월, 12월생은 건강도 주의하고 준비된 만남. 그죠?
큰 만남도 있고 큰 소득이 내년에 바로 기대가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우리가 동지로서 12월 22일로서 우리가 뭡니까? 우주의 기운은 바뀝니다. 바로. 그래서 가장 밤이 길다가 이제 낮이 길어지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예. 내년에 굉장히 좋은 운이 큰, 그 경금들은 큰 돈이 예상이 되고 신금들은 아주 예. 멋진 일들이 예. 많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횡재수가 있고 또 많은 귀인이 나타나서 신금들을 구해주는 바로 예 천을 귀인이 오는 예 그런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쪼록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또 양력 12월 운세에서 경금과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아, 난 경금과 신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만세력을 인터넷에 쳐서서 예, 거기에서 내 생년월일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음력이 양력인지 생년월일까지만 넣으면은 내가 태어난 일이 나옵니다. 경호일주인지 신사일주인지 그죠? 이렇게 신미일주인지 뭐 그죠? 경진일주인지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사주궁합을 보거나 사주를 들어가 운세를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제인데 댓글을 해서 내 생년월일 넣어주시면 제가 뭐로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제인데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무엇으로 태어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예, 경금,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들 양력 12월 운세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구독에 인연을 주시면 예, 더 좋은 예, 증진하여서 명품 운세로 다가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